고추 여러분 재배하시기 어떠신가요? 쉽죠? 쉬운 작물이죠. 고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나 못 짓는 그런 작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원래는 지금 이제 고추를 철거하는 시점까지 와버렸는데 꼭 필요한 재배할 때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추는 이 제일 중요한 게 심을 때 모종을 사오실 때 모종이 여러분이 육묘장에서 키워주면 보통 60일을 키워줍니다. 그렇게 된 모종을 넣으면 고추가 대부분 다 실농을 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잘하는 지역에서는 고추, 육묘를 모종을 가져다가 집에서 30일 이상을 기릅니다. 그래서 이 잘 키우신 분들은 모종 갖고 와서 30일 정도 그리고 또 모종 자체를 이 90일묘, 100일묘를 심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요. 나이를 좀 많이 먹은 고추를 심어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추를 노지에다 심을 때 빨리 심지 마라. 뭐라고요? 빨리 심지 마라. 빨리 심으면 꽃은 피는데 맺지를 않습니다. 고추는 심는 날짜를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군데서 교육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 고추는 서리만 끝나면 심어라 이렇게 했죠. 서리만 끝나서 심어라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맺히는 고추를 하려면 고추꽃을 봐야 합니다. 고추꽃을 봐야 되는데 그 꽃 한번 보여드릴까요? 꽃 어떻게 생겼어요? 고추꽃 잎이 꽃잎이 몇 장이죠? 꽃잎이 다섯 장부터 시작합니다.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고추 꽃잎이 다섯 장이면 암술이, 수술이 다섯 개입니다. 꽃잎이 여섯 개면 수술이 여섯 개로 되어 있어요. 고추꽃은 이 사진처럼 맨 위에 방아다리에 조그만한 방아다리에 이게 머나미 볼펜 심 정도 크기입니다. 이 크기가 고추한테는 엄청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시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느냐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기에 비배관리를 잘하게 되면 꽃이 딱 필 때 꽃잎이 6장, 7장, 8장으로 나옵니다. 이 시기 관리를 못하면 그냥 일반적인 5잎으로 된 꽃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열매가 맺을 거냐 안 맺을 거냐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잘 보이신가 모르겠는데요. 이 꽃 가운데 이 노란 부분 보이시죠? 그게 암술입니다. 그 암술이 수술 사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다. 이러면 고추가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암술이 수술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또는 암술이 수술보다 작다. 이러면 꽃이 피어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재작년에 고추를 심으셨을 때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안 달려야 그러셨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빨리 심어버리면 이 암술이 수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이게 고추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동네에서 1등만 하면 돼. 심을 때 빨리 심으면 고추가 된다. 이래서 이제 이 농사를 벼려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제대로 가려면 어쩐다. 요 암술이 길게 나오는 그 시기를 맞춰줘야 된다. 그 시기가 언제냐? 지금 이 꽃이 이렇게 형성됐었을 때 온도가, 저녁의 온도가 16도에서 18도 이상이 되는, 뭐라고요? 저녁의 온도가 16도에서 18도 이상이 되는 그런 날부터 심어라. 그러면 암술이 다 기어 나와서 맺히는 고추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고추잎이, 꽃잎이 몇 장, 몇 장인가요? 여기 보면, 이거는 다섯 장이고, 이건 여섯 장입니다. 이 꽃잎이, 꽃잎 수하고 여기 속에 들어있는 수술의 숫자가 같아요. 수술의 꽃가루가 많으면, 꽃가루가 많으면, 내 열매 속에가 씨가 많아요, 적어요? 그 많아져야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씨를 어떻게 열매 속에다 많게 하느냐. 돈을 벌려면, 고추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고추의 크기를 길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한 고추의 과피를, 이 두께를, 열매 껍질 두께를 두껍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속에다가 씨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된 사람들은 고추를 돈을 벌고요. 그냥 심어놓고 놔둬버린 사람은 돈을 못 법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심는 날짜를 언제 한다? 올해 지금 광주 쪽이나 담양 또 전주 이쪽에서는 5월 16일 그때 됐는데도 저녁 온도가 16도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때 심어냈던 사람들은 열매 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10일 있다가 전부 쏟아지는 겁니다. 쏟아지는 고추를 해서 나무가 이 노쇠가 돼버리면 내가 원하는 양만큼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추를 키우는 기본 원리입니다. 포인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술이 바깥으로 기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수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술은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백색으로 되어 있죠. 원래 꽃이 딱 피게 되면 이 수술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고추의 수술 색깔.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그냥 고추가 지 마음대로 크게 내도 그렇습니다. 응? 고추 농사를 잘하는 데는 고추가 꽃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공부를 해요. 고추의 꽃잎 색깔은 우리 아직 모자 좀 잠깐 빌려주세요. 모자.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인데 아침 6시부터 10시가 되면 하얀색으로 탁 터져요. 그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다. 이러면 열매가, 꽃은 피어도 암술이 길게 나와 있어도 또 꽃이 안 맺혀버립니다. 여기서 이 꽃 중에서 열매가 안 맺히는 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꽃 중에는 열매가 안 맺히는 꽃이 있어. 지금 시간이 2시입니다. 이 사진 6개 중에 하나는 안 맺혀요.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안 맺히는 꽃은 어떤 거냐? 이 꽃입니다. 이 꽃. 이 꽃은 색깔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모자를 빌렸죠. 수술이 백색으로 다 변했는데 이것만 청색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꽃가루가 안 터졌다는 소리입니다. 꽃이 피었어도 다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맺는 게 따로 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수술수하고 입수하고 같다. 그래서 입수를 늘리면 수술수가 늘어난다. 수술수가 늘어나면 이 꽃에서 꽃가루 양이 늘어난다. 그래서 수정할 때 씨가 더 붙는다. 씨가 더 붙어 있으면 내가 더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고추를, 꽃잎을 7장짜리, 8장짜리로 만들어버리면 이 열매를 600g 말린 고추, 600g 하나, 600g 할 때 여러분 고추 몇 개나 되던가요? 말릴 때, 600g 말려놓은 놈을
고추 숫자 세 보신 분. 130개 정도. 130개요? 예. 또 다른 분. 예.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은 600g 하나, 600g 만들 때 84개, 83개로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은 260개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3배 차이가 나요. 열매를 오늘 가서요, 여러분 600g 달고 난 다음에 몇 개나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농사가 뭐예요? 열매를 무겁게 하고 거기서 무겁게 해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돈 버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꽃을 제대로 필 건가? 어떻게 맺힐 건가? 과를 어떻게 두껍게 할 건가? 색깔을 어떻게 잘낼 건가? 이게 기술이에요. 포인트가 꽃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에 따라서 뭐를 한다? 내가 지금 팔금에서 지금 무안에서도 몇 분 오셨습니다. 무안에서 또 저기 암태도에서 오셨는데 암태도에서 언제 심을 건가? 뭐를 기준으로 한다? 저녁에 날짜를, 저녁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최소한 빨리 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우스에 집어넣는다 손치더라도 비닐 터널 재배를 해요. 이래도 심는 날로부터 10일에서 15일 전 정도 되는데 그게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되면 꽃은 피어도 맺지를 않는다. 고추가 여러분 밭에 고추가 봤었을 때 고추를 봤었을 때 이 고추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거냐? 앞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 고추가 볼펜 10만큼만 했었을 때 어디가? 위 맨 위에가 볼펜 10만큼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맨 위에가 꽃이 지금 맺혀버렸죠. 이것들은 변광새 옥녀처럼 너무 지금 생식성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가면 수량이 잘 안 나와요. 두 번째는 꽃이 필 때 이렇게 딱 펴져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를 보면 종 모양으로 되어 있죠. 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면 이 하얀 꽃잎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는 밭에서는 고추가 잘 커요. 근데 고추가 꽃잎이 피고 나서 꽃잎이 걸려있다 이런 데서는 고추가 잘 안 자라고요. 수확하는 날짜가 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날짜를 당기고 싶으면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꽃이 맺혀서 필 때까지 온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는 이 열매를 붙일 때는 이 요소로 크는 게 아니라 카리로 큽니다. 가리질 비료로 커요. 그런데 그냥 요소 줘버리니까 왠지 고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여러분 올해 논에서 이 이삭이 나오고 나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벼를 잘 키워낸 사람은 NK비료를 주죠. 이삭이 나오고 나서부터 수확을 할 때까지 잘하신 분들은 NK비료를 준단 말이에요. 카리질이 열매를 키우는 데 들어가요. 근데 그때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내 거는 적은 것 같다 이래서 요소비료나 이런 걸 둬버리면 이렇게 열매가 또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낙과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낙과현상은 왜 생기느냐? 꽃이 피는 순간에 오늘 수정이 일어나요. 숙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딱 묻어야 되는데 그 암술머리에 묻는 순간에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28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색이 줄기 열매 줄기의 색이 노란색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면 꽃이 피는 시간에 온도 관리를 15도 이하로 떨어졌거나
28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고추를 지금 심어 놨습니다. 고추를 여러분 이 노지에다가 고추를 심어 놨어요. 이 지금 사진이 이 사진을 봤었을 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세요. 방아다리 밑에가 이파리가 있다. 고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노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방아다리를 안 훑습니다. 방아다리를 여러분하고 달리해요. 그냥, 응? 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는 고추가 나라에서,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은 밑에를 안 훑어요. 하우스에서는 훑습니다. 밑에를 다 따내는데 이 노지에서는 따내면 수량이 줄어버립니다. 이게 틀려요. 재배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잘못된 거는 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앞에가 여기가 좀 고랑입니다. 고추를 심은 두둑이요. 이랑. 이랑인데 고추를 심을 때 이 이랑에 대해서 줄기를 이런 식으로 놔야 됩니다. 이랑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요. 이 사진은 어떻게 놨냐? 이렇게 심어놨어요. 맞나요? 줄이 어떻게 쳐졌어요? 줄 치는 방향으로 그대로 나와 있었죠. 네, 이래서 이제 망한 사람이에요. 고추는 심을 때부터 아무렇게나 안 심어. 그래서 고추는 어쩐다? 방향, 이랑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줄기를 바로 펴면 열매가 맺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추를 심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심어놨어. 그 줄기를 맺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매니까 열매, 이 양분이 보통 통로가 제대로 안 돼. 열매가 10개 맺을 것이 6개, 5개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이 많아. 셌다고. 이러니까 양이 한 평에서 한 근 따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20년, 30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어. 이런 얘기를. 돈 되는 실제 하는 거. 고추 제일 중요한데 누구도 안 가르쳐줬어.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고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땅에서부터 이 방아다리 있는 데까지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짧아. 육묘일수를 길게 가라. 육묘일수를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수량이 잘 나와요. 이 환경에, 불량 환경에 이겨내버려요. 근데 60일 된 것들은 심을 때 이 자리를 이렇게 탁 막, 응? 포트에서 딱 뽑을 때 이렇게 딱 손대면 그 자리가 60일 된 것들은 녹아버립니다. 심을 때 또 위에를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이게 다 녹아버려요. 안 녹기 위해서 심을 때, 자, 여러분 센터에서 볼펜 드셨죠? 볼펜을 이런 식으로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고 심어요. 이렇게 잡고. 무엇을 보고? 방아다리를 보고. 방아다리 방향 보라 그랬죠? 방아다리 방향. 방아다리 방향을 보고 이렇게 잡고 이 흙이 붙어 있는 그 위치까지만 딱 심어요. 자, 이게 지금 포트 흙입니다. 지금 상표가 포트 흙이요. 방아다리 방향을 보고 포트 흙이 이렇게 있어요. 요만큼만 집어넣어요. 요만큼만. 그래서 옆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덮어줘요. 고추에서 중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이 고추가 첫 장마가고 되면 비가 4일 5일 오게 되면 심었던 고추가 다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제가 지금 11년째 이렇게 마이스터 대학에서 고추를 가르칩니다.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올해는
내가 선생님 시킨 대로 해서 고추를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1등의 농가가 되렵니다. 수량 제일 많고 돈 벌었다는 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응?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마디는 일정하고 잎도 크고 그 다음에 열매가 꽃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고추는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뿌리다. 그래서 뿌리 사진을 보내다오 하는데 안 보내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제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는 내 제자라고 앞으로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딱 하니까 5분도 안 돼서 사진이 왔어요.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사진.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 많죠? 뿌리 보인가요? 하얀색으로 꽉 쩔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죠? 이래서 고추가 심으면 한 달 있다가 40일 있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고추를 심어버리니까 죽을 고추를 심으니까 고추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 확인이 되면 이 고추를 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뿌리 만드는 기술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뿌리를 가장 잘 내리게 하는 자재입니다. 액티브라는 자재예요. 이 액티브는 세 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그러니까 불량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액티브 속에 아인산이 들어있습니다. 독일산, 독일 비료예요. 독일산 아인산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뿌리를 잘 내게 하는 미량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고추 모종을 가져다가 뿌리를 확인한 다음에 뿌리가 내려버렸어요. 이러면 응?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담궈서 심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뿌리가 없어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15분간 담갔다가 딱 빼놓으면 3일 만에 이렇게 변합니다. 3일 만에 이런 식으로 변해요. 어떻게? 이만큼 기어 나왔어요. 그럼 왜 뿌리가 없어져 버렸느냐? 육묘장에서 이 키를 못 크게 하려고 약을 쳐버립니다. 약을 쳐버리면 한 번 약을 살포할 때마다 뿌리가 3분의 1씩 도망갑니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도망가니까 이렇게 해요. 요걸 갖다 심으면 고추가 또 죽습니다. 뿌리가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또 담갑니다. 방금 전과 같은 그 방법으로. 고추 이제 옛날보다 심기 힘들어졌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뿌리가 다 있으면 한 번만 담가서 해도 되는데 앞에 사진처럼 없으면 세 번을 담가야 됩니다. 아, 시간을 좀 더 오랫동안 담그면 되지 않소? 예, 그것까고는 안 됩니다. 이 뿌리를 없앨 때 세 번에 걸쳐서 농약을 쳤어요. 뿌리를 없애려고. 그 뿌리를 없애지니까 물하고 양분 안 먹어요. 근데 나이가 모종 키울 때 40일 이상 있기 때문에 몸체 내가 양분이 있어. 그놈으로 버티는 거야.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담갔어요. 이제 어떻게 됐는가 보시죠. 이렇게 변합니다. 이 사진은 이거를 한번 처리한 것을 놔두고 3일을 그대로 놔뒀더니 있었던 뿌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요, 다시. 뭔 소리요? 이 몸체 속에가 농약이 뿌리를 못 내게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두 번 치니까 이만큼 기어 나왔어요. 이것도 심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제대로 열매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담그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담그. 담궜더니 이렇게 변합니다. 고추를 심을 때 뿌리가 있다면 그냥 심어도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 정도 나올 때까지 담궈라. 아, 사올 때 다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셔도 돼. 자, 또 보십니다.
이런 고추를 심습니다. 뿌리 많죠? 두 번, 세 번 쳐버리면 뿌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30일 있다가 40일 있다가 이 고추가 죽어요. 뿌리가 물하고 양분을 안 묻고 내가 그동안 커왔던 것으로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10일, 10일이 걸립니다. 10일 할 때 여러분 밭에 두둑을 만듭니다. 두둑 만들면서 물을 줘놔요. 심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물을 줍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물을 조금만 줘요. 그러면 뿌리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없는 것을 심지 말고 만들어낸 뿌리를 심어라. 이렇게 이런 것을 심으면 고추가 정상적으로 못 자란다. 지금 이렇게 뿌리가 이것도 지금 안 좋은 겁니다. 뿌리가 90% 이상 됐다. 이때 심어라. 이제 헐질 많죠. 이러면 한 그루에서 이제 한 근으로 가는 그런 방법으로 갑니다. 이걸 심었다고 해서 한 근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이 줄기를 고랑수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고랑을 다섯 고랑으로 했던 거를 세 고랑으로 해요. 다섯 개를 넣었던 거를 세 고랑만 합니다. 세 고랑만 딱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고랑만 딱 하게 되면 고추가 다섯 고랑으로 했던 것보다 두 배나 더 달려버립니다. 내년에 실제 여러분 밭에다가 그렇게 고랑을 딱 빼버리면 늘어나버려요. 자, 보시죠. 이게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서 고추가 세 개만 딱 꽃이 피고 더 이상 꽃이 안 피어. 그러고는 이제 아랫잎부터 툭툭 쳐져.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서 이 사람이 뽑아본 거예요. 뽑아봤더니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 에이, 선생님, 손 사기쳤구만. 사진을 일부러 자른 놈 한 거 아니여. 예, 그래서 이제 제자한테, 우연은 멀쩡합니다. 근데 더 이상 꽃은 안 피어. 열매, 꽃은 피는데 열매는 안 맺혀.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온 사진입니다.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커마죠? 고추가 살아있다면 이 색깔이, 뿌리의 색깔이 하얀색으로 딱 덮여 있어야 되는데 하얀색 없어져 버렸죠. 이만큼 무서워요. 이게 40일 된 겁니다. 심고 나서.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40일 동안 뿌리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뿌리 안 만들어진 것을 갖다 심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고추를 심었지? 이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기가 막히죠. 도대체 내가 이 고추 농사를 이렇게는 안 했었을 겁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방법대로 한 겁니다. 심고 나서요, 다음날 뽑았어요. 심고 나서 다음날 뽑으니까 뿌리가 포트에 있는 것이 땅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3일이 지나면 내 심었던 이 포트가 됐던 것이 두 배로 커져버립니다. 3일이 지나면 모종삽으로부터도 안 빠지게 심는 것, 이게 고추를 정식하는 방법입니다. 정식할 때 높이를 맞춰라. 그 다음에 방향을, 이 방아다리의 방향을 잘 맞춰라. 이겁니다. 심을 때 심는 자리에다가 구멍을 파고, 어떤 날 했어요? 거기다가 비료를 주라 그랬죠. 이게 이 농민신문에 나왔던 비료입니다. 바사코트. 농민신문에 나왔던 비료.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신안에서는 이 비료를 쓰는 데가 임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추밭에다가, 지난해. 그 다음에 작년에 자원도에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자원도도 몇 분은 이걸 쓰실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농가에다가 물어보면 이 농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하나도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그럼 열매가
10개, 20개를 달고 있어도 순위 치고 나가요. 그런 비율입니다. 심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때요? 포트 깊이로 그대로 심습니다. 포트 깊이로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것도 사연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연이 있는 비례, 사연이가 있어요. 이 전남 남평에서 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심을 때 그때 모내기하고 겹쳐집니다. 사람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마누라의 친구들을 이 아파트에 가서 16인승에다가 실고 와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고추를 이렇게 심어다오 했어요. 오전 중에는 친구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킨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의 남편이 이게 나사가 좀 빠져버렸어요. 이틀 할 거를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반나절에 다 해줘버리니까 이 주인장이 나사가 빠져가지고 어땠어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이걸 줘버렸네요. 그 소주하고 맥주를 먹고 나니까 이 도시 사람이 소주 몇 개 먹으니까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심을 때 어때요? 쓰러질 것 같아. 이제 술이 취해놓으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때요? 깊게 박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깊게 심어버리면 한 달이 지나도 꽃대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밭에서 뿌리 다 만들어놓고 심었는데 한 달 지나도 이렇게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셔버렸거나 오늘 식사도 안 하시고 술 마시고 가서 하신 분들은 이렇게 깊게 되고 이건 다시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면 깊게 심지 말아라. 이게 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요. 한 달이 지났는데 꽃이 안 피어. 그래서 뿌리도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뿌리도 절반 만들어놨더라고요. 본인은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절반을 만들어놨어요. 이놈을 캐시오 딱 했어. 캐시오. 그래서 캤어요. 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왔어. 야, 나는 죽었다 빼도 이 뿌리를 모르겠다. 물속에다가 털었더니 이거 3cm 있는 데가 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꽃이 안 핍니다. 심을 때 높이를 제대로 해줘라. 자, 여기까지 고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고추, 탄저병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탄저병하고 어떤 약으로 쓰세요?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답은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답을 못해요. 탄저병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칼라병이 왜 앉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올해 작년에 영광에 있는 모 농약사 사장님께서 여자 사장님께서 농민한테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칼라병이 걸렸어. 칼라병이 딱 걸렸으니까 그 사장님이 그 농민한테 가서 빨리 집에 가서 뿌리를 해갖고 와라 딱 하니까 그 뿌리를 갖고 왔어요. 뿌리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죠? 하얀 뿌리 있나요? 탄저병하고 여러분 밭에 오는 바이러스병, 탄저병, 흰가루병 이런 병들은 전부 뿌리에서 시작합니다. 이거 나왔을 때 뽑아놓고 이틀, 3일 된 게 아니고요. 오늘 뽑아갖고 오세요 해서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니 물을 먹어요, 양분을 먹어요. 이렇게 되니까 벌레가 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심을 때 뿌리가 있는 놈을 심든지 없으면 만들어서 심으세요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 보여드립니다. 웃에 사는 사진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뿌리 좀 제발 만들어 놓고 심어라 딱 했는데 뿌리를 안 만들고 심었어요. 이 사람은 전북 김제 사람이에요. 전북 김제 사람인데 탄저병이 왔어요. 이거 약을 쳐도 어차피 열매 못 따니까
못 따니까 내가 이 한 그루를 갖고 오면 이것도 영광에 있는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돌려보내세요. 김제 사람인데 영광에 와서 처방을 받아요. 제 제자입니다. 제 제자인데 이렇게 뽑아갖고 오니까 그 사람도 놀랐어요. 어? 내 고추가 뿌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없다니. 이렇게 돼요. 자, 또 봅니다. 이렇게 생겼어. 다른 지금 바이러스병 와 있는 거, 탄저병 와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안 걸린 거. 가서 이제 노약방 사장님이 용기를 내갖고 그랬어. 네, 여러분, 이 사람 하우스에 가서 병 안 걸린 놈 하나만 뽑아라. 뿌리 좀 보자.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네 배, 다섯 배로 뿌리가 이렇게 병 걸려 있는 거. 벌레가 먹은 것들은 이런 뿌리로 되어 있고요. 안 걸린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열매도 달려있고 열매도 잘 크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시간은 다 지났지만 내년에 고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를 고쳐내지 않으면 품종을 어떤 거 사세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를 고쳐내지 않으면 고추 심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한 시간 넘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고추를 노지에서 고추를 한 그루에서 한 근 반 따는 뿌리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이 전남 영광에 백수에 사시는 분의 사진입니다.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뿌리가 어떻게 되었냐. 이 가로고박이 세로가 뿌리가 이렇게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병이 올래야 올 수가 없고요. 열매는 여러분의 네 배, 다섯 배가 되게 됩니다. 틀리죠? 뿌리 색깔이 어떤가요? 앞에 색깔은 황토색인데 백색이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관리할래? 물을 어떻게 줄래? 여기서 고추 농사는 다 끝나버린다. 탄저병 약이 아니고 탄저병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해라? 뿌리를 만들어라. 여기까지 고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고추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미없죠? 아니, 아빠 고추 심을 때 심기에는 비를 한 수가 심들어 있잖아요. 네. 그거 해갖고 물 주고 심는 과정까지만 좀 이야기를 이 고추를 다른 지역에서는 심을 때 물을 안 줍니다. 심기 전에 내가 이제 어때요? 고추 모종을 갖고 왔죠. 고추 모종을 갖고 와가지고 무엇을 해요? 3일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침질을 하죠. 그 사이 하우스에다 놓고 그거 하는 사이에 두둑을 만들어요. 심기 10일 전에 두둑을 만들어.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이랑을 만든 데다가, 이랑 만들 때, 이랑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설명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두둑을 만듭니다. 두둑을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8.5m입니다. 8.5m인데, 요거 1m예요. 얘가 1m. 요거 1.5m입니다. 고랑도 1.5m. 이것도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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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 8.5m에 고랑이 3개밖에 없어요. 노지에도 이런 식으로 옵니다. 노지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추는 돈이 돼요. 그 고추가 달려요. 자. 해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여러분의 3배, 4배를 따버려요. 한 굴에서 한 근 따는 해남 것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하우스죠? 노지 것 보여드릴게요. 노지 것. 한 근 이상 딴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하고 다른 거. 예, 안 칩니다. 탄저병 안 옵니다. 역병 안 와요. 왜 역병이 안 오냐?
그늘이 안 져요. 그늘이 지니까 역병이 와요. 그늘이 지니까 탄저병이 된다 그래요. 노지입니다. 이 사람이 국내에서 제일 노지에서 많이 따난 사람입니다. 명장이에요. 고추 명장. 방아다리를, 그러니까 뭐냐, 내년에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한 줄은 방아다리로 솎아불고요. 한 줄은 안 솎고 그 식으로 해봐요. 그런 다음에, 아, 그 선생이 고추를 알고 설명을 하는구나. 꼭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라고? 내 밭에다가 된가 안 된가를 해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내후년에 이제 내가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저는 할 때 이렇게 해. 이거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이 8급에는 8급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8급의 방식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해보셔가지고 두 고랑은 이런 식으로 한 고랑은 따버려서 왜 이걸 이렇게 하면 두근 세근이 나올까요? 그거 얘기만 내가 짚고 갑니다. 여러분이 질문할 거니까 제가 먼저 물어봐요. 왜 이거는 한 굴에서 두근 이상을 따냐? 첫 번째 이유는 이거를 곁가지를 안 따버리면 키가 안 큽니다. 어쩐다고요? 키가 안 커. 저같이 이렇게 안 커. 여기가 딱 붙어 있어. 마디가 작게 가. 제일 첫 이유가. 마디는 이렇게 짧은데 열매는 길어.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 한수저 비리를 꼭 넣어야 돼. 한수저 비리 안 넣으면 이거는 열매를 못 키워내. 먹어야 나오니까. 그래서 한수저 비료 안 오고 여러분이 쓰시는 20일짜리 비료, 40일짜리 비료 쓰면 이렇게 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곁가지를 안 치는 이유는 신고 나면 낮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나가요? 4월 말에서 5월 달에 신고 나면 낮의 온도가 얼마 나가요? 거의 한 30도. 네, 35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 35도 되는 것이 앞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망했다 그랬죠. 왜 망해요? 아무렇게나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홀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라니까요. 뭔 소리요? 해가요. 35도 되는데 비닐을 해버리면 땅이 40도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뿌리가 버틸까요? 근데 여기 밑에가 방아다리를 놔둬버리면 그 방아다리가 어때요? 해를 못 비치게 해버려요. 그래서 물하고 양분을 여기는 전라도 말로 허천나게 먹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하고 양분을 먹어뜨려버려요. 근데 뜨거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늘을 딱 지게 해버리면 딱 고추에 맞게 끓어. 그 온도로 땅의 온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그 뿌리를 잘 만들면 열매가 잘 나온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방아다리를 제거한 것 한 줄, 하지 않은 줄 이렇게 갑니다. 이게 해남식입니다. 노지입니다. 노지죠? 네, 이렇게 합니다. 바람 엄청 셉니다. 산입니다. 산이. 해남 산이. 가깝습니다. 가면 여기 팔금에서 가면 1시간 반이면 가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고추가 없어요. 왜 없어요? 이 사람은 7월 달이 되면 다 가둬내버립니다. 그러다가 배추를 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추를 심을 때 조기 빨리 착색이 되는 거. 조기 생산성이 높은 놈을 딱 합니다. 이게 해남식입니다. 아, 바람, 이거 안, 지금 태풍 불었습니다. 어떻게 해놨나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간격을 이 고랑의 간격과 이랑의 간격을 똑같이 하세요. 두 줄이 아니고 한 줄로 하세요. 줄의 방향은 옆으로 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퍼져나왔으니까 그 고추는 어때요? 자, 맨 아래 방아다리에 열매가 맺어요.
이 방아다리에 양옆으로 두 개가 생겨요. 또 옆으로 두 개가 생겨요. 그게 전부 방아다리가 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열어줘버리니까 열매가 많이 맺죠. 열매를 많이 달라니까 그게 맞는 양분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주느냐 이거지. 그냥 양분도 안 준 상태로 열어만 놓으면 열매가 작아져 버리죠. 열매를 너무 많이 실어버리면, 일반 비료를 주면 열매가 안 커지고 그대로 순이 멈춰버립니다. 그렇지 않게 가게 땅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물을 어떻게 줄 거냐, 그 다음 유인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두둑을 만들어 놓고, 두둑 만드는 상태에서 해가 쨍쨍 쬐는 날, 해가 쨍쨍 쬐는 날, 낮 2시부터 4시 사이에 점조호수를 깔아요. 분사호수를 깔아. 그래서 그때 15분간 물을 줍니다. 15분. 또, 심기 10일 전에 그렇게 줘요. 7일 전에 해가 또 쨍쨍 쬐면, 비닐을 멀칭을 했든 안 했든 분사호수를 또 깔아. 그 분사호수에서 2시에서 4시 사이 딱 아주 따뜻할 때 물을 딱 뿌려주게 되면 두둑에 속에 아침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후 때 하면 바람 불어서 물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땅이 따뜻해 안 따뜻해? 그 심을 때 손을 탁 넣어봤을 때 따뜻해. 따뜻하니까 그 다음날 이 포트 속에 있는 뿌리가 땅으로 탁 가버렸지. 근데 심었을 때 땅이 오늘 지금 두둑 만들어가지고 오늘 물을 줘버리면 또 해필 심는 날 비가 와버리면 땅의 온도가 사정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뿌리가 안 내려요. 절대 비가 올 때는 하우스가 됐든 노지가 됐든 절대 심으시면 안 돼요. 여기 사람들은 날씨가 흐린데 꽃이 심으면 좋다고.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고수한테 배워야 되는데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하면서 올해는 잘 되겠지 하는데 잘 되겠지는 안 돼요. 잘 되게 내가 내 고추를 이겨내야 합니다.